일찍 오셨네요. 아유, 제 동네인데. 아, 스타일이 네. 좋으신데요, 오늘? 오늘 좋은 게 아니라요, 네. 대표님. 말은 바로 하셔야죠. 얼어 죽을 수 있어요. 일단 저희가 여기서 자전거를 빌리고요. 네. 그리고 지금 뭐 이른 점심이긴 하지만 이래저래 하다 보면 12시 다 되니까 네, 점심을 가볍게 네, 가볍게 점심을 먹고 네. 아, 지금 아침부터 지금 욕설 오 저기 있네요. 네. 대표님 두 바퀴로 떠나는 여행 하시죠. 네. 저는 여섯 바퀴인데 여긴 지금 원주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곳이죠. 네. 아주 유명한 또 유일한 자전거 대여소. 근데 진짜 이렇게 여기에 자전거 대여소는 처음 봤어요. 그러니까요. 저도. 안녕하세요. 자전거를 빌리려고 하는데요. 아, 네. 네. 이런 건 하이브리드고, 그죠? 아니요. 아. 하이브리드는 바퀴 얇은 거예요. 바퀴 얇은 거. 그러면 네, 너무, 이런 걸로... 너무 멋진데요, 이거? 네네네. 아니 이거 디스크 브레이크잖아요. 대표님 보세요. 아 참 자전거 잘하시죠. 네. 아, 역시. 좋은 건 아니고 그냥, 네. 그냥 보통이에요. 아. 시마노 기어. 야 그럼 그런 것도 어떻게 다 아세요? 아 진짜 안타깝게도 자전거 타다 다친 사람이라. 아, 그렇죠. 자 오늘 추남들의 쾌남 여행. 쾌남 여행. 뭐 방금 전에는 되게 네. 무성의하게 대답했어요. 달려왔는데 지금 이거 그렇게 또. 제가 다 해야 된대요. 제가 다 설명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쓰지 말까 고민 중입니다 지금. 네?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. 이거 뭐죠? ENFP. ENFP? 네. 전 ENFJ거든요. 네. 아주 계획적으로 오늘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준비를 저는 했는데. ENFP. 가을 여행이네 진짜. 여기 단풍 예쁜 거 보세요. 아우 좋네요. 얼마 만에 타보세요? 저는 출퇴근 자전거로 해요. 아 네. 그래서 이렇게 스키장도 위치가 아 여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회 드시러 오시라고 해놓은 거구나. 자 여기 이곳은 네. 아라뱃길에 위치하고 있는 서해 5도 수산물 보급문화센터. 네, 쉽게 말하면 회센터죠. 네. 아라뱃길에 회센터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. 주황이 좋네요. 네. 아주 노량진 느낌이 딱 나요. 노량진 느낌이. 오, 그러니까요. 네. 저희 두 명이. 두 명이 먹으려고 하는데요. 제이잖아요. 사전에 미리 전화로 알아봤죠. 유명 엄청 좋아하는데. 유명은 연장이 다 유명이야. 3만 5천원짜리 하시고 해산물까지 가시면 5천원 추가하시면 4만원에 해산물까지 가시면 진짜 가성비 좋아요. 여기 진짜 싼 것 같아 이거. 혁인회에서 하고 왔어. 혁인회? 네. 혁인회. 우리 아들도 혁인데? 그렇죠. 우리 아들 실력이 차력인데. 네 맞아요. 어디가 있어요? 아버님 아라 간장 회장 집에서 같이 이렇게 하나 봐요. 네. 들어가 볼게요. 네. 아이고, 전망 좋은데. 아, 초장이랑 된장을 섞어 드시나요? 안 태워 드시나요? 섞어 먹어야죠. 절대 실 줄 아시는데? 초장은 그냥 드시면 안 되고, 초장에 네. 된장을 섞어서. 섞어서. 경상도식인데? 네, 그게 네, 그래요. 이거는 경상도식이 아니라, 뭐 좀 드실 줄 아시는 분. 오, 역시. 쌈장에 와사비, 생와사비 오. 섞어 먹으면. 아시네요. 먹을 줄 아시네. 자, 그럼 우리 이걸 또 많이 다 먹어볼까요? 네. 쌈장. 쌈장 한 스푼. 초장은 군 듬뿍. 쉐이크, 쉐이크. 네, 어떠세요? 아니, 입에 회를 넣는 줄 알았어요, 지금. 회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. 회는 안 들어갔는데. 회에 들어간 맛이에요. 네.
너무 많이 주신 거 아니에요? 회장님 말씀하시면 기다리니까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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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분이 감사합니다. 저희는 저기에 이제 추가로 매운탕까지 먹어야 되니까. 와, 양 너무 많아 진짜. 와, 대박이다. 방어 완전히 금방. 얘는 광어, 연어, 연어. 얘는 광어 지느러미? 이렇게 좀 쌀쌀해지는 계절에는 방어철이잖아요. 예, 네, 방어부터 한번. 네, 이 오른쪽이니까. 초장 떨어주시면. 예, 네, 가까이 오세요. 와. 너무 쫀득쫀득 탱글탱글. 요즘 트렌드에 안 맞아요. 아니, 이가 닿기 전에 이미 사라져 버리는데? 이제 오늘 원주님 덕분에 되게 진짜 좋은데 잘 알아서 잘 먹는 것 같아요. 아, 저도. 라면 국물 맛있다는 거예요? 맛있어. 삼양라면 아니면 진라면 그 경계 어디에 있어요? 아라뱃길의 이 맑은 강물 이걸 바라보면서 정서진, 예, 대한민국 서쪽 끝이죠. 정서진으로 가서 자 하나 둘 셋 출발. 아 죄송해요. 고고 추남들의 쾌남 여행. 예. 이게 도대체 이 추운 날에 자전거를 타고 휠체어를 타고 정서진이 바로 옆에 가타거든요 그냥. 네.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가는 끝자락이니까. 오 바다다. 원래 여기가 노을 맛집인데. 어 피니쉬 끝이에요. 네. 정서진 정서진이라서 정씨가 있나봐요. 여러분 드디어 정서진에 도착했습니다. 하늘도 안 보이세요. 맑고 깨끗한 이 하늘. 삶이 다 어디 가는 거야. 태풍도 타는데 일부러 대학교로. 오, 생새우로 만든 새우깡. 예, 새우깡. 아니 원래 여기서 갈매기. 야 멋지네요 소정. 그럼 조정 좀 해주세요. 네 제가 조정해 줄게요. 네 집 앞에 슈퍼에 사왔어. 야 야 얘들아 자 자 여기 있다. 자 던져. 와 생겼다. 열심히 안 하는데요? 열심히 안 하는데. 안 뛰는데? 아 원래 갈매기 엄청 날아다니고. 한번 더, 한번 더. 나. 오 예. 그렇지. 옳지. 오 잘 굽는다. 어 한 손을 던지고. 한 손을 치고. 서퍼스 아니에요, 얘들? 야. 이 맛에 정서진 오는 거죠. 야. 야 오늘 어떠셨어요 여행? 아. 너무 알차요. 제가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네, 보람찬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자, 결국 결론은 네. 원주님이 계획을 잘 짰기 때문에 잘했다. 네. 네. 잘 먹고 네. 잘 먹였다. 아. 새우깡까지. 안녕. 아이고 어디 안녕.